아파르츠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꽃 피는 동백서원에 방탄소년단이 참여하는 한국관광 해외 홍보 영상인 Feel the Rhythm of Korea 본편이 20일 공개되었습니다. 올드 케이팝과 어울리는 지형을 선정하여 슈가와 지민이 출연해 해당 지역의 분위기와 관광지를 소개하는 컨셉트입니다. 지민의 고향이기도 한 부산편은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함께 어우러지는데요. 노래 가사에 나오는 부산항과 오륙도는 물론 야경으로 유명한 마린시티와 강안두기 등이 소개됩니다. 부산은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면서 2030 세계 박람회 후보지이기도 하여 더욱더 최근에 세계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클래식한 클럽에 빠져앉아 신청한 음악을 감상하는 슈가와 지민의 모습이 분위기 있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부산을 낭만적이고 멋지게 소개한 부산 홍보 영상을 본 전 세계 반응들을 모아봤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 여행을 다녀왔는데 아름답던 광안대교, 소장바다 다 그립네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도시들을 아름답게 담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민, 이용기, 부산을 알려줘서 고마워요. 부산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준 지민, 용기 덕분에 나는 부산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용기 미소는 정말 예쁘고 지민이는 매우 행복해 보이고 귀여워 보입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복고풍 분위기와 쓸집으로 할부하는 지민과 이용기, 화려하고 아늑한 모습, 부산의 다양한 샷과 멋진 편집, 노래와 정말 어울립니다. 멋진 영상, 용기와 지민이 뮤직비디오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보이고 부산 블루스 자체가 즐겁고 듣기 좋은 영상입니다. 계속해, 넌 최고야. 세상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발 앞에 있습니다. 이 남자들과 함께 부산이 매력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나는 미국인이고 블루스는 내 마음의 특별한 장르다. 한국의 부산의 아름다운 면모를 세계에 보여줘서 고마워. 슈가 지민도 이 영상의 멋진 모습을 보여줘서 고마워. 이것은 내 여행의 목록에 있다. 나와 내 가족은 올해 부산에 방문할 것이다. 우리는 지민이 커피숍에 가고 싶고 고향도 가고 싶어요. 지민이가 강구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우리는 후원할 것이다. 우리는 지민이를 사랑한다. 부산의 왕자. 부산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즐거운 방법. 한국은 이 뛰어난 대사들을 매우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나라를 사랑한다. 나는 미국 미네소타에서 이것을 보고 있다. 방탄소년단을 몰랐다면, 한국의 아름다움과 놀라운 음식에 눈을 뜨지 않았다면 이 멋진 나라에 대해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69세 나이지만 한국 부산에 방문하고 싶어요. 사랑해 방탄소년단. 뭐야 뭐야, 슈가 분위기 너무 좋아. 캬, 컨셉이랑 미가 뭐야, 대박 좋네. 방탄도 그렇고 아주 작정하고 만들었네. 내 다음 정거장은 부산이야. 정말 멋진 곳이야. 정말 좋아, 최고. 한국 부산 가고 싶어. 조용필 선생님 목소리 출연도 멋지고 우리 방탄소년단도 멋지고 수고했다. 지민이 용기 분위기 너무 좋아. 잠깐이지만 레트로 감성 정말 잘 어울린다.